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서 약한 30년 된 자노메, 일본 자노메하고 이제 라이온 미싱하고 같이 판매 제휴로 생산되어진 이런 제품이죠. 예, 30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계 내부도 문제가 좀 발생했지만은 이 기계는 전체가 움직이지를 않았던 기계입니다. 그 이유는 이쪽 폴리, 이걸 폴리라 그러죠. 이 부분이 폴리 바퀴를 뜻하는 건데 바늘대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흠이 있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후리암 쪽 이쪽이 다 밀려 들어갔던 이런 기계죠. 그 기어 전체가 안으로 충격을 받아서 밀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분리해서 빼내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어느 분이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를 못 하셨던 기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리를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은 튼튼하지 못한 기계는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온 미싱의 오래된 기계지만 372 제품은 워낙 통조물로 되어 있는 기계라서 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폴리 빼내고, 그다음에 요 나사를 잠그는 이유는 북실 감기를 할때 큰 폴리를 붙잡고 이걸 몸쪽으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바퀴만 돌아갑니다. 아, 지금 조립이 잘못됐네요. 약한 1cm쯤 풀려야 이게 북실 감을 때 바늘이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부분, 삼바리 부분을 뒤집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 부분에 나사못이 걸어지는 거죠. 잠그고 풀고 하는 역할을 하는 자동차 삼바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잠가주고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풀리고 잠그고, 이게 이유는 푸시를 해서 밀어줬을 때 페달을 밟게 되면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북실감기 장치만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으로 수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걸 잠가주면 바늘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수리가 됐고 오랜 세월을 흘렀지만은 못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램프에 온오프 정상 작동되고 있고 직선 지그재그 움직이는데 바늘이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네요.
이런 경우는 이쪽 나사를 풀어주고 조금만 푸시면 됩니다. 풀어주고 예, 요 부분을 조정해주면 바늘이 정 중앙에 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바늘이 정중앙에 놓여있지 않게 된다면 가령 주름을 잡는다든가 그 다음에 지그재그 파이핑을 한다든가 지그재그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바느질을 할때 바늘이 요 노루발에 꽂혀서 데여서 닿기 때문에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조정했고 지금 예, 내부는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바느질 지그재그 정상 작동되고 푸시 그 전후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기계가 예,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그재그 직선 전진 후진 예, 조립을 해서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네, 북실을 감는 장면이죠. 심패를 꽂아서 이쪽에 장구처럼 생긴 북실 안내대를 통과해서 네, 우측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네, 북실이 감는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수리가 된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을 잘라주고, 그다음에 북집에 예, 북실을 넣어준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요 틈새 넣고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홈에 딱 하고 들어가야 되죠. 실을 왼쪽에서 일본 잔음의 제품이기 때문에 왼쪽서부터 끼고 들어가요. 그다음 실채기를 걸어주고 하나 둘셋 해서 바늘에 실을 끼우게 되죠. 이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끼워줘야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몸쪽으로 폴리 바퀴를 한 바퀴 돌리면서 밑실을 끌어올려주고 이때 단한 번에 올라오지 않으면 기계 수리가 잘못된 겁니다. 옷감을 넣고 노루발을 내리고 스타트를 해줍니다. 몸체가 그 그물이기 때문에 수리를 잘 받으시면 수년간은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기계입니다. 예. 바느질 시 잔목대를 제대로 했고 지그재그 바느질을 제대로 했고 그다음에 B 무빙 바느질 땀수는 넓게 해도 되고 통통하게 해도 되고 여기 땀수, 바느질 간격입니다. 지그재그 바느질. 세발뜨기 바느질, 넓게 촘촘하게. 이 세발뜨기는 이제 뭘 뜻하나 하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 하면은, 예, 바지 단이라든가 옷감에 이렇게. 마무리, 손으로 한땀한땀 떠야 되는 걸, 요 노루발 밑에 놓고서,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두 발째는 그냥 지나가고, 예, 세 발째, 떠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명 쓰꾸이라고 많이 하는 기계인데요. 요렇게 보면 요게 안이 되고요. 예, 요게 바깥이 되겠습니다. 예, 같은 실로 하면 큰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세발뜨기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오버록 기능이 여긴 D에 있습니다. 특수 바느질이 되죠. SS.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위실이 빠졌는데요. 이 빠진 원인은 실을 길게 뒤로 빼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느질이 끝나고
윗실과 아랫실을 뒤로 길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골고루 패턴에 맞춰놓고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호불호 바느질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수리를 마치고 강원도 춘천으로 보내지는 예, 라이온 미싱의 30년 된 L372 제품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